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멤버십 후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십 분들, 구독자 분들도 감사하고요. 동영상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채널 메인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저의 비공개 투자 일기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 매도하고 평당가 얼마에 매수 매도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그냥 공유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리딩을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불개미파 멤버십 분들과 함께 집단 지성으로 함께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저보다 고수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개미들이 뭉치면 무섭다는 거를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코스피 했죠. 뭐 3천이 무슨 뭐 어디 뭐 벽이 있는 듯이 계속 부딪히면 내려오는데, 뭐 제가 게시물도 하나 올리긴 했지만 뭐 자칫 종목 잘못 들어갔다가는 오지게 물릴 수 있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종목 선정에 늘 저도 피 같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참 심사숙고도 하고 최대한 안전지향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감사하게도 또 저희 불개미 ETF 종목들이 그래도 잘 버텨주거나 또 수익권이 올라와 주고 있어서 감사한 하반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한국장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량 절반이 미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태평양 건너 미국에 제가 절반 이상 투자 물량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게시물들이 거의 한국장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장 종목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영상 기록을 남깁니다. 제가 미국장으로 옮긴 지는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실적 장세가 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미국장으로 마중물 나가듯이 미리 제 물량을 옮겨놓고 자본의 흐름상 결국에는 신흥국 자본이 언젠가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주력 종목이었던 하이브를 한창 매집 거의 완료하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물량을 많이 넘기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멤버십 분들에게는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물량, 평단가 등을 다 공유를 해드렸었죠. 감사하게도 미국장 투자가 결과가 훨씬 좋죠. 지금 하이브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장에서 수익이 막 두 배, 세 배 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오늘 그 종목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테슬라, 그 다음에 루시드 이렇게 또 오픈을 해드리고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뭐 오픈은 아니지 뭐 맨날 게시글 올리는데 뭐 비밀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엄청난 뭐 발굴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미국장에서 플랫폼주도 하고 있지만 메타 같은 종목들, 하지만 모빌리티 기업에 제가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원래 모빌리티 투자의 빠돌이에요. 전문 용어는 아닌데 뭐라고 표현해야 돼? 즐겨합니다. 즐겨하고 한국장에서는 뭐 현대차부터 해서 그 밑에 이제 쭈루루 비엔나 소세지처럼 달려 있는 전장 부품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즐겨 투자를 했었어요. 스윙 투자를 제가 즐겨 하기 때문에 뭐 3개월, 6개월, 뭐 길게는 1년 정도 보고 이렇게 매집을 통한 그 사이클의 한 그 부분을 잘 파도를 노려서 수익금을 챙기곤 했는데, 미국장을 제가 올해 처음 넘어간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떨리던지, 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ABCD밖에 잘 모르는데 이거 넘어가가지고 괜히 또 코쟁이 형님들한테 크게 혼나는 거 아닌지, 또 차트의 변동성이나 수급량이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야 이거는 이게 말로만 듣던 거인의 어깨에 타는 건가 막 이런 느낌도 받았었고, 또 그 생생한 그 도전기를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는 공유를 드렸었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큰 조정을 받았을 때 또 용기 내서 들어갔고, 또 루시드라는 회사가 또 바닥을 찍었을 때 또 용기 내서 매집을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대상승을 보여주고, 테슬라는 천슬라를 찍고, 또 루시드는 $20 초반부터 매집을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어제 $50를 넘어왔기 때문에, 야,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눈을 못 믿을 수준이에요.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무서운데, 조금 용기를 내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거인들의 어깨에 타면, 이 정도 거품은 즐겨줘야 되는 건가? 솔직히 말하면, 거품이 맞죠. 거품입니다. 코스피에도 분명 거품이 껴있고,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특정 종목에 고퍼를 받은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거품을 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거품 속에 과매수가 있는 거고, 과매수 속에 뭐랄까, 내가 투입한 금액보다 위에 매물대가 쌓이면서 수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블은 괜찮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무서운 게, 또 누군가가 돈을 얻으면 누군가는 그만큼 떠안아야 되는 제로섬 게임에 가깝기 때문에 항상 이게 눈치싸움과 심리가 중요하고, 저는 항상 심리게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식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 어떤 재무제표 분석이나 컨센서스보다도 저는 시장의 심리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기업을 미국으로 간 이유는, 첫 번째는 전기차부터 시작하는 기업들이 미국에 있고,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유동성을 저는 믿은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실제로 그 종목을 고르고 환전해서 투자를 직접 한다는 건 꽤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저한테는. 하지만 얘네가 우리랑 언어만 다를 뿐이지 생태계는 비슷하고 심리는 똑같을 것이다. 인류라면, 지구인이라면 주식을 투자하는 심리는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차트의 이런 등락은 좀 파워풀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수급이나 이런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한국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들, 뭐 현대차, 뭐 기아차 이렇게 있잖아요. 기존의 거대 자본으로 신규 IPO 시장만 비교해도 미국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시장 경쟁력에 있어서 저도 현대차 그룹을 사랑하지만 오래 투자했었고 기쁨을 많이 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힘이 딸릴 것이다 라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한 거예요. 왜냐? 전기차, 지금 뭐 테슬라네, 뭐 루시드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마진율이 현대차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뭐 게임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기존의 컨베어 벨트 구조가, 현대차 같은 완성차 내연기관 회사들은 노조부터 해가지고 모든 설계 프로세스, 생산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마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 전장 부품 기업들의 이런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테슬라나 루시드 같은 전기차만 생산하는 기업들은 그런 뭔가 거추장스러운 프로세스를 과감히 정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침투율이 전기차가 5% 달랑말랑 하고 있고, 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3% 정도 되나? 앞으로 먹을 시장에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될까? 저도 처음에는 LG화학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 입문을 했죠. LG화학 괜찮게 먹었죠. 근데
경쟁이 너무 심하고 배터리는. 그리고 아직은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지 않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불 한번 나면 이건 리콜 사태가 장난이 아닌데, 심지어 배터리 기업은 제가 삼성 SDI로 수익 투자를 또 크게 한번 먹었었지만 단점이 큰게 하나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3%에요, 3%. 3, 4%의 영업이익률을 위해서 그 많은 인력과 자본력을 투자하고 공장을 설립하고 해야만 3%의 영업이익률을 가지는데,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한번 진입하기가 힘든 시장이라는 거죠. 배터리 업계가. LG화학도 주가 막 30만 원, 40만 원 넘어가고 50만 원 넘어가고 막할 때도 그 정도 아웃풋을 낼수 있었던 기간이 2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밖에 안 되는데도 약간 갑질 아닌 갑질을 이렇게 이미지를 낼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전기차를 도전하는 완성차 기업들이나 전기차만 생산하는 기업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 저는 언젠가는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나 이루지 않더라도 테슬라나 루시드 같은 뭐 자율주행에 특화됐던, 아니면 이미 인프라 저변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강점만을 이용하더라도 배터리 기업들이 계속 갑질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만들어도 누군가 사줘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나 루시드 같은 모빌리티 기업은 또세 번째 이유로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AI, 자율주행, 그죠? 그다음에 이런 공유 모빌리티 산업, 이런 플랫폼화,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5G 시대 모든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집과 회사 말고 가장 많이 있는, 또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공산품이 모빌리티라고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전기차로 넘어갈 거고, 그죠? ESG네 뭐 하면서. 모빌리티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엔진을 멋지게 만든 이런 프레임 강철 안에 넣어서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기름을 마구 넣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의 개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활 플랫폼으로 바뀌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냥 모빌리티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되고, 모든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력들이 가장 빠르게 구현해낼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저는 그 다음 세상은 차가 바꾼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모빌리티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고 정말 고차원적인 기술들이 집약이 되냐에 따라서 또 시가총액의 순위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드는 솔직히 얘기하면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거품을 즐기고 있는 중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사고 싶은 주식, 제가 삼성전자 이후로 미국장에서 하나 계속 모을래 하면, 또 모빌리티를 좋아하니까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또 제가 테슬라 오너잖아요. 실제로 타고 있단 말이죠. 이걸 타고 제가 한달좀 넘었는데 내연기관 못 타겠어요. 제가 내연기관 차를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그 기계 메커니즘에 정말 빠져가지고 튜닝도 많이 하고 정말 고배량의 차도 타보고 막 하면서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건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이거는 마치 예전에 스마트폰을 바꾸는 거 사람들이 꺼려했지만 한번 바꾸고 나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던 그 변곡점에 저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은 전기차로 사람들이 집중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그냥 전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가, 그 모빌리티라는 그 섹터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할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좀 더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폰이 단순히 전화, 뭐 인터넷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안에서 돈을 벌고 소통하고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죠? 돈을 보내고 돈을 받고 물건을 사고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그 다음 혁명이 저는 모빌리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빌리티 기업을 계속 투자하고 싶은데 미국 본토로 간 거고 그 와중에 조정을 크게 받았었던 이제 루시드와 테슬라에 과감하게 매집을 시작했고 뭐 감사하게도 거품 포함 또 재평가 포함 또 밸류에이션 잘 받아가지고 현재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라는 댓글이 분명 달릴 거기 때문에 제가 근데 저는 이미 매집을 꽤 한 상황이라 지금 틈틈이 불타기만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뭐 멤버십 분들에게는 뭐 제일 처음 샀을 때부터 공유 드렸지만 추천드리기는 좀 애매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와서 뭐 제가 뭐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튜버이기 때문에 나름의 또 영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분할 매수로 잘게 나누어서 좀 멀리 보고 파란불 뜰 때마다 이게 조금씩 모아 나가신다면 언젠가는 주식시장이 잠잠해질 날이 오지 않겠어요? 뭐 폭락장이 올 수도 있고 어딘가 도망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테슬라와 루시드 같은 그룹은 이 거품장이 계속되는 유동성이 계속 있는 한 한참 더 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현재는 갖고 있어요. 현재는 매크로가 받쳐주는 한 결국에 사람들은 다시 위대한 종목들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테슬라, 그다음에 루시드 이렇게 모빌리티 기업만 이번에 기록을 남겨봅니다.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종목 두 개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또 멤버십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뭐 댓글이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나 소통하니까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또 내일 또 비슷한 시간에 영상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